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스윙 골프 아카데미 이유왕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이유왕이 여러분들의 골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각가지 이유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이들에게 이유왕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촬영하더라 자랑해 주시고요.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는 멤버십 가입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에 가입을 하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병 골프학교의 멤버십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윙몰에서의 제품도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카카오 프렌즈 스크린 한남 직영점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이 촬영 스튜디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스크린 골프장의 두 배 사이즈의 스크린인데요. 이곳에 와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 타석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인테리어 비용도 엄청나다는 거 얘기 들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내 샷이 그토록 좌우로 벌어지는 이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뭐 좌우로 벌어진다. 근데 정말 많은 이유가 있죠. 정말 많은 이유가 있어요. 뭐 왼쪽으로 당기고 오른쪽으로도 밀리고 이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제가 저희 뭐 회원님들이 오프라인으로 레슨을 받으러 오면 교정해드리는 방법이 바로 왼손목입니다. 이 왼손목은요, 엄청난 매직이 있어요. 그리고 컨벤셔널 스윙을 이 왼손목 하나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이 왼손목을 뭐 이렇게 들썩거리라는 게 아니라 왼손목을 고정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골프는 진짜 쉬워집니다. 그런데 좌우로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스퀘어를 만들어 놨잖아요. 스퀘어를 만들어 놨는데 왼손목이 펴졌다가 접어졌다가 돌았다가 꺾였다가 하면 위 페이스각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런데 최초에 이 효율적으로 페이스 각도를 막 돌렸다가 덮었다가 이런 걸 하게끔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왼손목을 고정해서 스윙을 만드는 걸 먼저 배워야 돼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초에 만약에 왼손목이 이렇게 섰다. 이 왼손목이 이렇게 딱 서 있잖아요. 서 있으면 서 있는 상태로 이대로 유지를 해야 좌우로 공이 비껴가질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상하잖아, 스윙 폼. 그런데 이대로 들고 이대로 쳐야 공이 그대로 앞으로 간다니까요. 이게 말이 돼요? 또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유지만 하면 똑바로 치는 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스윙을 할 때 이렇게 세워놓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누른 형태도 활용을 하죠. 그러면 누른 형태를 활용을 하던 세운 형태를 활용을 하건 내가 가지고 있는 셋업의 그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 저는 약간 이제 스트롱 그립에 누른 형태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백스윙을 어떻게 가고 다운스윙을 어떻게 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요 손목 각도, 오른손은 필요 없어요. 왼손목 각도만 그대로 생각을 해서 돌리고, 돌리면 거의 도망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150이면 150, 뭐 200이면 200, 이런 원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유효 구간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석고붕대 해가지고 막 우리 옛날에 기부스 할 때 뭐 캐스트라고 하는데 기부스를 하잖아요. 그럼 기부스하면 못 움직이잖아. 그냥 딱 시작하면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여기다가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원심력도 걸리고 내려올 땐 또 중력도 걸리니까 버티기가 힘들어. 그래서 막 펴지기도 하거든요. 그걸 버티는 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내려올 때는 펴지니까 오히려 내려올 때 저는 더 꺾는다는 느낌으로 내려오십시오. 뭐 이제 이런 그 트러블 슈팅 같은 것도 드리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개개인의 차이가 있으니까, 잡은 상태에서 손목이 꺾였으면 꺾인 대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타겟 본 후에 이 상태에서 백스윙 그대로 가게 되면 방향성이 거의 틀어지지 않습니다. 출발이 약간 오른쪽으로 되거나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뭐 조금씩은 될지언정 그대로 뻗어나가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내 스윙이 지금 틀어진 것 같다,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너무 일관성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다, 거리는 둘째치고 지금 이 좌우로 지금 벌어지는 것 때문에 세게 때릴 수도 없다, 그런 경우에는 왼손목만 교정할 줄 알면, 딱 왼손목이 교정됐잖아요. 고정된 상태에서 왼손목만 그대로 고정 쭉 때려주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구질로 해서 거리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샷 결과도 뽑아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손목을 고정하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주시고요. 그것만 지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좌우로 공이 막 이상하게 날아가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걸 없앨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오늘은 왼손목 고정하는 거, 그 점을 신경 쓰고 연습에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병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이우왕이었습니다.